두 분이 처음 하실 때 어땠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처음이요? 그때 제가 네. 그 DJ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네. 거기 오신 손님분이 계세요.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손님분이랑 계속 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. 혹시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 없냐? 네. 그랬더니 종국이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. 그러니까 종국이 사촌 누나였던 거죠. 맞아요, 사촌 누나. 네. 근데 종국이를 소개를 딱 받았는데 처음에 딱 보는데 그 차이나 카라 회색 예, 정장을 한 걸로 딱 입고 예, 예. 안양에서 인기 많았던 거죠. 굉장히 빼빼빼빼. 예, 머리를 올백을 탁 넘기고 그때 사람들이 한 28 정도 봤거든요. 앉아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하니 했더니 댄스 동아리 있다는 거여서 예, 일단 예. 그건 마음에 들었어요. 예, 예, 마음에 예. 딱 들고 그래 그럼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그냥 하나보다 하고 저쪽을 딱 보는데 그때 쉬송을 부른 거예요. 너무 신기한 예.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쉬송을 딱 부르는데 빨리 나가서 그 제작자 형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아, 물건을 발견했다. 하나 진짜 제대로 하나 건졌다. 너무 놀래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나. 자, 뭐 노래는 우리가 다 아니까. 네. 근데 사실 춤은 사실. 아, 춤은. 근데 동아리 댄스 있다니까. 동아리 있었다 예. 그러니까 춤은 아예 안 본 거예요 제가. 예. 어느 정도는 하겠지. 그래서 이제 나를 조금을 딱 받아가지고 안무를 딱 짜서 야 해봐 그러는데. 와, 깜짝 놀란 거예요. 네. 기본적인 스텝조차 못해요. 네. 오, 진짜? 아, 진짜로? 저희 그 네. 비하인드인데 사실 저희 그 학교 댄스 동아리가 그냥 저 싸움순으로 뽑았어요. 아, 그러니까 이름만 댄스 동아리고 학교마다 왜 불량 서클 있잖아요. 아니, 불량 서클은 아니었는데. 저희 고등학교는 사진과였거든요. 아니, 사진 사진을 하나도 안 찍어. 불량 서클은 아닌데. 아니, 그래서, 네네.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게 멘붕이 딱 온 거죠. 어떻게 어떻게 해요? 한 달 후쯤에 이제 방송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는 나간 거예요. 나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다음 날 와가지고 딱 봤는데 한 3분의 1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운동하는 그런 정신력이 있어요. 벤치프레스 하듯이 했구나. 그렇죠. 운동이다 하고 한 거야. 이게 뭐지? 그래서 이제 자세를 고쳐주기 시작하는데 와 15일 만에 이걸 마스터를 하는데 사람이 그 느낌이 있잖아요. 네. 아, 얘는, 그러니까 완성이 안 돼도 얘는 올라가면 발전할 수 있는 애구나. 아~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.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성실히 했습니다. 아,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? 어려웠죠. 초보 안무들이. 어려웠죠. 왜냐면 또 정남이 형이 또 아무래도 춤으로 제가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네.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또 2인조잖아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독특함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그 안무 어려워도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었죠. 군소리 안 하고. 예, 네. 네, 그럼요. 그렇게 점점 발전을 하는데 한 20대 딱 갔는데 러브이즈라는 곡을 쭉쭉 다가와요. 그래서 네. 왜 그랬더니 그 같이 팀을 하는 댄스팀 단장이 이제 동국이 동생이었는데 둘이서 앞부분에 안무를 짰대는 거예요. 어, 형이? 아, 제가 짰어요. 네. 아, 제가 일찍 끝나고 나서는 또 갑자기 이제 저는 또 뭐에 꽂히면 또 완전 또 네, 들어가서 되니까 네. 춤을 완전 되게 그쪽에 빠져가지고 그렇죠, 너무, 예. 제가 안무를 다 짰는데 종국이가 형 이거 넣어도 돼요? 라고 어땠어요? 그게 뭐예요? 어땠어요? 러브 이제 앞에 그때, 안무예요. 아, 진짜? 예, 하우스, 예, 하우스. 예, 하우스 장르의 그 예. 춤을 갖고 왔는데 그럼 이번 주 10입니다. 더해. 더하라고 아예 그냥 솔로 하는 부분까지 다 줘버렸어요. 그러니까 애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. 야, 역시. 네. 그럼, 네.